스마트 전략실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 대체로 바닥이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등 국면에 강한 종목, 지금 시점에서 매력도가 상당한 종목 골라왔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유한타 증권의 송태용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종목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울옥션이었는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 종목도 좀 흘러내렸네요.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서울옥션도 좀 조정폭이 컸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들이 26,000에서 27,000원대 매수세가 좀 집중적으로 들어왔었었는데 그 기관들의 물량이 조금 큰 폭으로 추락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좀 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제 실적 1분기를 발표를 했었었는데 매출액이 216억이 나오게 되고 영업이익이 65억이 나왔습니다. 뭐 컨센서스가 매출액 214억 영업이 60억이니까 소폭 더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실적 성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서울 옵션에 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연간 전망을 보게 되면은 이 영업이익이 한 298억까지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뢰도가 다소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제 홍콩 경매 재개라든지 아니면 세계 3대 아트페어인 이 프리즈 아트페어가 이 열린다는 점까지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옵션이 뭐 이번 주에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접근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NFT 관련돼서 예전에 서울옥션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쪽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오늘의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알아볼까요? 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테크윙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 오늘 IT 몇몇 또 시장 대비로 선방해 주고 있습니다. 테크윙을 봐야 되는 이유는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IT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이어져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테크윙이 1분기 실적이 미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었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화권 비메모리 우수업체 향 납품이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도 2분기 때 더욱더 증기 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텔의 이제 서버형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가 오랜 기간 기다렸었는데 이제 공식 출시가 되게 된 부분이 있었었고요. 오늘 관련돼서 이제 DDR5향 관련된 수혜주가 기판 쪽에 많은 부분 더욱더 몰렸다면 그 이후에는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되면서 DDR5에 대한 수혜주를 더욱더 많은 곳에서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테크윙이 충분히 DDR5 관련돼서 수혜주로서 뭐 선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DDR5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이제 테스터 핸들러에 대한 교체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이 관련돼서도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2022년도에 실적이 증익폭이 상당히 큰데 그 증익이 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즉 신뢰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22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년도 대비 한 22% 증익된 한 3,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60%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이 정말 달성이 되게 되었을 경우에 생각보다 업사이드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사볼까요?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분위기를 봐가면서 살지 가격 전략을 세워주시죠. 일단은 오늘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0%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바닥에 대한 부분도 다소
나왔다라고 저도 좀 일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에서 한 50% 정도의 분할 매수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한 2만 6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아서 10만 9,600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러면서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상황 봐서 좀 더 눈높이 상향 조정 가능성도 그럼 있으신 거죠? 아무래도 실적의 영업이익의 증익의 이 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 가시성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테크윙의 목표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크윙 오늘의 추천주였습니다. 좀 분할 매수 하시는 방법으로 오늘 지금 동시호 가구간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가격 혹은 월요일까지 좀 나눠서 사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한 주간 힘들어 하셨을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소식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요. 유새벽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 잠시 후 4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불안한 국내 증시 다음 주 황금 전략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그리고 이토마토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시에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최태규 전문가 6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의 장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지 이 시간 이토마토에서 또 최태규 전문가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일요일에는 또 이효열 전문가가 저녁 6시에 준비했습니다. 단기 대응 최적화 전략을 알려드리고요. 저녁 8시에는 금산 전문가, 그리고 밤 10시에는 박준현 운용역까지 이토마토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풍성하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전략실이었습니다.